자, 오늘은 동사 페이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명사 페이스가 아니고 동사 페이스. 명사 페이스는 얼굴이라는 뜻이니까 너무 쉽고 동사 페이스를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예문은 My room faces a busy street. 어디서 본 것 같은, 어디서 들은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기청감이 드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렇죠. 앞쪽에서 border라는 동사를 배우면서 A borders B 해서 A와 B가 붙어있다, 맞닿아있다, 경계선을 공유하고 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합니다. 그때 공부하기를 China borders 14 countries 해가지고 14개 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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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고 있다 이랬는데 14개국이 아니라 15개국이 아니냐라는 댓글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제가 꼼꼼히 따져서 14개국 맞는데요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 바로 볼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무엇 무엇을 A faces B 하면 무엇 무엇을 마주 보고 있다라는 우리말과 똑같죠. 요 우리말만 잘 생각해내시면 됩니다. 내 방은 바쁜 도로, 이상하죠? 부산한 도로를, 부산한 거리를 마주보고 있다.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border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face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2번은 I have to face the music. 나는 그 음악을 마주봐야 했다. 이상하죠? 음악이라고 하면 보통 특히 한국분들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라는 절대적인 관념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수를 봐도 그렇고 각종 어떤 음악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고 특히 제가 한국에서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주로 어떤 때냐 하면 택시를 탔을 때, 식당에 들어갔을 때, 카페에 들어갔을 때 음악은 무조건 좋고 아름다운 거니까 들어라! 이거에 저항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는지 몰라도 왜 그렇게 제가 싫어하는 음악들을 그렇게 큰 소리로 계속 틀어대는지 거리를 향해서 식당 안을 향해서 택시 안에 그렇게 음악을 틀어대는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음악은 제게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에서 연주되는 대부분의 음악은 저한테는 그 질 나쁜 스피커로 그 제가 싫어하는 장르의 음악들을 그렇게 틀어대면서 그 고통과 고문을 왜 참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푸념이었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 중에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저의 심정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이 아름답고 즐거운 게 아니라 매우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사라고 해야 되나요? 군대 비리, 뭐 방산 비리 이런 걸 저질러서 불명예 제대를 하는 사람한테 옛날에 영국, 미국에서 옛날에 불명예 제대를 하는 사람을 drum out 한다고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축포를 쏘아주면서 제대식을 해주는 게 아니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는 사람한테 음악을 연주해주고 나가,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관례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썰이 정설은 아니고요. 여러 썰 중에 제일 많이 받아들여지는 썰인데 그것처럼 그러한 군악대가 조롱하듯이 연주해주는 그런 불명예 제대식의 그 음악을 듣듯이 음악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은 책임을 지다 이런 뜻입니다. 책임을 지다, 받아들이다, 벌을 받다, 응당받아야 할 벌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punishment죠. 음악이 응당받아들여야 할 책임, 벌을 받다, 나의 책임을 져야 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했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마땅히 그러한 조치를 당해야 했다, 받아들여야 했다. 즉 여기서 face는 마주보고 있다, border와 비슷한 뜻이 아니고 accept, 받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accept라는 뜻으로 accept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3번이요 face it, 이렇게 문장을 끝내도 됩니다. 그것을 마주봐라. 이거는 두 개의 의미가 다 되죠. 우리말 무엇을 마주보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너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여라. Face the facts or face the reality.
face reality, 현실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으로 요 it가 너가 처한 상황, 현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fix, 개선해라, 고쳐라. 현실을 인정해라. 역시 이 face의 뜻이 accept로 이해되면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실제로 무엇을 마주보다라는 뜻과 받아들이다. 요 뜻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A faces B가 어떤 경우에는 A is in front of B 혹은 뭐 B is in front of A 이런 뜻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로 앞에 있다, 마주보고 있다. A borders B 이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이렇게 A has to face B는 어떤 뜻입니까? A has to,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accept, 받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face도 있다. 이걸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